지난해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유출범의 처벌이 평균 15개월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자 대법원이 양형 기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은 2년 전 3억 원 상당의 정착금과 억대 연봉을 받고 자율주행 핵심 기술을 중국에 넘긴 혐의로 카이스트 A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지만 개인 이득은 많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 국내 산업계 피해에 비해 형량이 적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결국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내년 4월까지 기술 유출범죄 양형 기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양형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범죄 예방 효과가 사실상 없다는 비판 여론에다 미중 패권 경쟁으로 경제 안보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해외 기술 유출 대법원 양형 기준은 징역 1년에서 6년으로 관련법 법정형이 최저 3년, 최고 15년으로 상향된 것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 해외와 비교하면 최저 형량 대만 5년, 최고 형량 미국 33년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최소 징역 3년으로 법을 개정하였음에도 법원 양형 기준이 여전히 징역 1년부터 3년 6월 사이여서 법을 위반한 선고까지 우려되는 이렇다 보니 최근 3년간 선고된 기술 유출 사건 실형 비율은 10.4%, 평균 형량은 14.9개월에 그쳤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